오늘은 수타 마스터를 위한 도전. 겜비키 소바 만들기 완벽 가이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밀의 야성적인 풍미를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메밀 껍질까지 통째로 갈아 만든 겜비키 소바는 독특한 식감과 향으로 일반 소바와는 차별화됩니다. 수타 마스터라면 꼭 한번 만들어봐야 할 메뉴로. 이 글에서는 겜비키 소바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와 팁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0.5의 차이가 만드는 맛. 수타 마스터를 위한 도전 포인트. 메밀 껍질까지 제분한 겜비키는 목에 걸릴 정도의 큰 알갱이는 걸러내는 0.5의 섬세한 과정을 거친 후 굵게 갈아낸 통 메밀가루입니다. 껍질까지 제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메밀의 풍미가 깊고 큰 알갱이는 걷어내었다 해도 작은 알맹이만 되어도 충분히 거친 식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갱이가 거칠어서 좋은 점도 있는데요. 평소 먹던 메밀국수의 식감과 달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메밀 제분 심었기 불편한 큰 알갱이들은 채로 걸러내야 하며 선별된 메밀 껍질로 인해 강한 식감, 향기,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겜비키 소바 만들기는 수분이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 미즈마와 심을 섞기를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보통의 메밀국수 만들기와 다른 점이며 손은 빠르게 움직이고 미즈마와시 시간은 느긋하게 가져가는 것이 팁입니다. 손을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수분을 혼자 빨아먹은 큰 덩어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덩어리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손의 압력으로 큰 덩어리들을 빠르게 깨부수어 작은 알갱이들에게 수분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밀껍질까지 제분한 겜비키 소바는 메밀껍질의 검은 별이면 곳곳에 박혀 아름다운 색이 드러나는 메밀국수가 됩니다. 여기에 팁 하나 가지를 더하면 검은색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데요. 흰색의 사라시나 가루를 첨가해 어두운 색을 더욱 어둡게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겜비키 소바, 왜 굵게 잘라야 할까요? 소바 칼질 중요 포인트와 팁. 겜비키 소바는 칼로 자를 때에도 방법이 다릅니다. 검은 껍질이 칼에 부딪혀 쉽게 자르기 어렵기 때문에 긴 면발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의 소바보다 좀 더 굵게 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굵게 자르게 되면 물에 삶아 익히는 시간이 길어지며 특유의 강한 향과 맛을 보려했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분에서 3분 이내 익을 수 있도록 삶고 건져낸 후에는 빠르게 찬물로 헹구어 더 이상 익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3분을 넘게 익히면 수타소바는 물을 흡수 더 많이 흡수하고 겉에서부터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 좋은 식감과 흐릿한 맛으로 변하게 됩니다. 겜비키 소바를 잘랐던 제 경험을 수타 마스터들에게 말씀드리면 날카롭게 날이 선 칼 대신 조금 뭉툭한 칼날의 소바칼로 잘라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메밀 껍질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날카롭게 갈린 칼날이 오히려 부러질 수 있습니다. 위험하니 꼭 안전하게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 자르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드는 쯔유 레시피. 좀 더 정성을 들여 쯔유를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레시피를 활용해 보세요. 간장 1컵, 미향 5청주 13컵, 설탕 23큰술, 다시마 5지, 가쓰오부시 15지, 물 2컵. 만드는 법. 냄비에 가쓰오부시를 뺀 나머지 모든 재료를 넣고 중불로 끓입니다. 끓으면 바로 불을 끄고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가쓰오부시를 넣고 3분 우려낸 후 체에 걸러줍니다. 완성된 쯔유를 빠르게 식혀 냉장 보관합니다. 겜비키 소바 쯔유는 너무 달거나 짠 쯔유는 피하고 감칠맛 위주의 쯔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시는 분들에 따라 입에 속에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단맛과 짠맛 위주의 맛보다는 감칠맛으로 승부하면 좋습니다. 껍질까지 포함한 메밀 본연의 맛을 내는 겜비키 소바는 0.5의 섬세한 체질 과정과 빠르고 정확한 미즈마와시를 통해 완성됩니다. 굵게 썰어 짧은 시간에 삶아내는 특별한 조리법은 독특한 식감과 향을 만들어냅니다. 수타 마스터를 위한 도전 가이드에서 제시된 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만의 특별한 소바를 만들어보세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겜비키 소바는 수타 제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